시작했어요? 뭐야? 너무 눈이 부셔서 꼬리. 아, 나 못 참. 아, 너무 눈 부셔가지고. 아, 나 참, 이거. 어? 너무 눈 부셔가지고. 뭐야, 이게! 아, 나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약간, 예. 그, 페북에, 유튜브도 그렇고, 그, 예. 부부가 나와가지고, 예. 하는 거 있지 예, 않나? 맞아요. 어, 야! 야, 마누라! 그럼 한번 하자! 어! 아, 딱그 그거 느낌이다! 딱 맞고, 알았어. 아, 근데 진짜 닮았다, 아니, 두목하고. 사기론이 아니고 사위론. 아, 청개구리님. 정말 청개구리 같네. 네, 아, 손세이셔널이 눈이 부시다. 아, 왼발 감차. 아, 이, ZD 딱. 아, 예. 4-1로 생면 연장됐다. 예. 예. 사실 지난번 졌으면 큰일 뻔 어제 했는데. 사실 웨스트햄 아스날이 비길 뻔했죠. 아. 와, 램스델 기가 아, 막히더만. 그거 진짜 안 예. 했으면. 웨스트햄 네네. 잘했는데. 와, 탑공님. 와, 존나 기대되게 하네. 쪼가, 이제, 눈이 부시다고 그 정도로 손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계속 손흥민 떠 있으니까 눈이 그거 부셔가지고. 포함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 저희가 몇 가지 35라운드에 있었던, 물론 이제 토트넘이 워낙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예. 아스날 경기도 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예. 위기에 빠진 에버튼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요런 몇 가지의 경기의 짤을 저희가 좀 준비했으니까, 짤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 에버튼도 전투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35라운드가 아마, 그쪼 스타일대로 한번 싹 정리되지 않을까. 예. 아, 오늘은 쪼식 짤 정리 리뷰. 네, 짧고 굵게. 네, 예. 좋습니다. 자, 아, 이거, 일단, 야, 사진 보셨습니까? 예. 야,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오죽하면 이거를 풀타임을 다시 봤어. 내가 중계하느라고. 보르도, 그, 겹쳐가지고. 아, 시간이 겹쳤어? 예. 라이브로 이거 못 봤다. 시작했고, 나는 보르도가 이제 시작한 게 후반전. 흥민이 들어갔을 때 우리 이제 킥오프 직전이었어. 보르도 경기 시청률은? 손흥민 선수가 그 왼발 감차했을 때. 이 예. 진짜 유명한 두 개의 짤입니다. 네네. 네, 왼발 감차 딱 했을 때, 그 골을 먹혔던 레스터의 슈마이켈. 네. 그 전설적인 아버지, 피터 슈마이켈의 아들인 캐스퍼 슈마이켈 아닙니까? 네. 슈마이켈이 지가 이제 먹힌 골 있죠. 전광판, 봐. 전광판 위에, 위에, 네. 봐요, 위에. K리그는 안 틀어주는데, 잉글랜드 틀어주죠. 틀어주는 되게. 경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 저기에 지가 먹힌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슈마이켈이, 와, 씨, 저거 네, 절레절레 했어요. 야, 저거 못 막지. 아, 저거 못 막지. 자기가 보면서도, 아, 저건 내 실수가 아니야. 아니, 이렇게 떴는데 벌써 차이가, 궤적이 벌써 이렇게 오니까. 미친 궤적이 이렇게 떴는데 공 보면서, 야, 이거 좋댔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되게 유명합니다. 요것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소니 이제 왼발로 똑같은 거예요. 감차했는데 뒤에서, 후이베르가, 야, 와, 요거. 와, 클라스. 이 바다에 있는 바 봐라. 에. 와, 씨바. 씨바 미쳤다. 아, 존나.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그래서, 예. 우리 있잖아, 우씨. 야, 같은 편이 와. 잠깐. 아, 요거 되게 유명해. 아, 요거는 이제 벗고 해줘. 아, 요거는 네. 진짜. 아, 요거는. 야, 아니, 그니까, 이거 되게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네네. 이거 뭐, 아시겠지만, 라일리라고는 아입니다. 너무 귀엽더라고. 예. 네, 영상 보고 왔어요. 저도 뭐, 영상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이 라일리라고는 아닌데, 그 좀, 불편하게 좀 태어났어요. 불편하게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진짜 어려울 거다. 이랬는데, 열심히 예,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건강하게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야, 벗고 볼도 차고. 네네네. 예. 근데 이 이제 아이가 토트넘 너무 좋아해요, 라일리가. 네. 그래서 벤 데이비스하고 조 로든이 가서 만난 거야. 네, 그래서 만나서 막 이렇게 이제 공도 차주고 했는데 자기 손흥민 좋아한다고, 이거 세레머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영통 연결을 한 거야. 그렇죠. 손흥민하고 바로. 예. 그랬더니 나 이거 할줄 알았더니 소니. 소니 이건데 이거 해주고. 이제 애들이 어렵지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막 이렇게 막. 이거 옛날에 우리가 뭐냐면 이거가 우리 그 주산 시절에 주판 시절에 이걸 빨리 했어요. 해야 됐어요. 이걸 진짜. 아, 나 왜 이거 알아? 네. 짜증나게. 선생님이 나 이거 왜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잘 숫자리 되면 그다음부터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럼 4만이요, 4원이요, 42,552원이요, 678원이요. 맞아. 이거 했어. 이거 빨리 하라고. 이거 빨리 하면 곧 네. 치매도 없어진다 그랬어. 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눈치 없다는 게 뭐냐면 자, 요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얘는 직분이 몰라. 이거 언제 하냐고. 빨리 같이. 나 같이 하고 싶어. 썬, 나 하고 싶어. 손흥민 선수가 그 희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가 쟤한테는 얼마나 크게 해서 평생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팀이, 너무나 좋아하는 선수가 자기를 위해서 저런 걸 해줬다는 게. 예. 예.
뭐 있습니까 그런 장면이 혹시? 저도 기억이 나죠. 5살 때인가 그 아버님 친구 중에 영호 아저씨라고 있는데. 영호? 예, 영호 김영호인가 뭐 영호. 오늘 이름을 다. 예, 영호 아저씨가 계신데 몸이 어리만하고 운동하셔가지고 막 그런데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소니 교체돼서 나갔잖아요. 예. 막판에 한 80몇 분에 나갔나? 예, 나갔어요. 네. 골 두 골 넣고 어시스트 하나 하고 다 이제 딱 팀을 만들어 나갔어. 나가서 이제 벤치에 앉았는데 예. 뒤에 골리니. 네. 예, 골리니가 저기 약간 골렸죠. 여기 요런 데 꼬집은 거죠? 아니, 니프를 꼬집었죠. 아, 여기 이렇게 유륜을. 아, 유 그래. 네. 그 아, 그래. 그걸 그렇게 부르니까 네. 꼬집으니까 소니 아이씨 죽을래? 우리 편들 하면 야,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삐 처리 삐. 근데 스탠드업? 뭐가 스탠드업이야 이 친새끼. 하필 꼴리니까 삐삐삐 봐봐 삐 얼마나 왼쪽 루틴이 있으면 오른손 맞고 왼손 주먹 나가잖아. 왼손 나가잖아. 근데 이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어떤 게? 뭐 까불면은 아 man 뭐 fuck man you want some come get some 뭐 이러는데 죽을래? 맞을래? 이거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거 외국에서 말이죠. 내가 널 죽이겠어. 네. 이거는 진짜로 법적 고소 문제가. 그래. 우리는 그냥 이 새끼 죽을래? 쟤네들은 친구들끼리 이 새끼 죽을래? 지금 꼴리니는 꼴리니는 하이파이브. 아, 골리니요. 아, 귀여워라. 근데 요거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예, 요 이제 아이가 너무 예쁜데 딱 봐도 로메로의 아들입니다. 네. 아이 갓난아이죠. 아주 어린아이인데. 예. 근데 진짜 손도 그 꼴른 다음에 이거 로메로가 다 끊었어. 끊어가지고 중요한. 로메로 이 짤. 그래서 요게 뒤에 또 연결해가지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로메로 진짜 잘하고 또 이렇게 아이까지 딱 있으니까. 근데 너무 닮았어. 사실 이 앞뒤가 똑같은 이름 같은 이런 선수들은 라멜라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이제 무릎 퀘스천 마크 좀 드는데 로메로는 달라요. 그리고 발음도 로메로 하면 안 돼요. 예. 그 라멜라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로메로. 앞뒤가 달라요, 여러분들. 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럼요. 예, 예, 예. 레벨이 다르다. 라멜라하고 로메로는 좀 다르다. 예, 예. 예. 그리고 저거 보면서 아기가 참 귀엽다 한 것도 있지만, 버버리 신상 나왔네. 자, 이제 다른 경기로 한번 가보면 사실 요새 이제 에버튼이 말이죠.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예. 대단한 위기입니다. 강등의 위기가 있죠.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하고 1992년 이후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아마 한 반세기 넘었죠. 네. 그 1부 리그의 통산으로 따지면 제일 오래 잔류하고 있는 팀이 에버튼인데 네. 떨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예리미 아닙니까? 예리미나? 예. 예리미나가 여기서 예리미. 지금 예. 예리미가 축구를 다해 예림이 좀 안 비슷한데 이번에? 네 그게 그래요? 에, 내가 그의 낱말을 했군. 아니 근데 예림은 그런 재미를 다 안해? 내가 괜한 일을. 그래서 요새 요 짤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예림이나가 팀에 상당히 그 약간 좀 그 군기반장. 예, 그래서 요새 이렇게 예림이가 해병대 그런 군기 잡는다 해서 해병대라고. 예, 에버튼 해병대라고 그래서 네. 엄청 애들을 질책하고 집중하라고 하고 리더십 발휘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좀 짤이 있고 저것도 저건 아십니까? 이번에 보셨습니까? 아 히샬리숑이 저 파란색 그 홍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러면 청염 정도가 되겠지 뭐. 청염이 들어왔는데 저게 이제 에버튼 그 경기장 보면 사이에 틈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던지는 건데 하나의 인생샷이 됐지. 아하. 예. 얼마나 개멋있잖아. 이거 약간 좀 저 FA에서 뭐 검사한다 그러대? 뭘 검사? 저거를 다시 관중석에 던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관중석이 아니고 그 경기장 보면 그 틈이 있어요. 빈 공간. 여기 이 에버튼 홈에 거기다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FA는 그걸 다시 어쨌든 그걸 해가지고 반응을 했다는 거. 미국 한국 FA는 그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라 그래. 뭐만 있으면 규정 위반인지 뭔지 한번 내가 한번 연구해 보겠네, 조사해 보겠네. 그럴 시간 있으면은 주심 저 교육이나 시켜라. 그게. 아 주심 교육 시켜라. 네. 아스날 전에 그 아 혹시 이거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요? 은케티아하고 크레스웰 싸우고 은케티아하고 싸우는데 누가 경고야? 아니 근데 마이크들이잖아. 네. 예. 아니 나 이거 너무 웃긴 게 권위가 하나도 없어. 네, 쫄아가지고 아니 막 뒤에도 막 마이크들한테 야 비켜! 아니 아갈라기스가 주심을 심지어 땡겨서 비켰어. 그러니까. 근데도 가만히 있어. 너 나 경고야 너 경고야.
아, 웨이브하고 아스날하고 엄청 막 붙었잖아. 네. 막판에 붙었죠. 아, 왜냐면 은케티아가 자꾸 지연 행위를 방해를 하니까 열받으니까 멱살 잡고 어린 놈의 새끼가 축구 어서벼스. 놈의 새끼가 그냥 오냐오냐 했더니 은케티아 이 새끼야. 뭘 한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원래 이렇게 하면 주심이 단호하게, 나와! 딱딱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장면 재밌었다. 그러니까 하워드 웩 같은 경우에는 쫄아갖고 애들이. 예, 경찰관 출신하고 딱 이만해가지고. 일로와. 어. 아유, 너 하고. 아유, 아유, 얘가 먼저, 일로와. 응. 딱 그거, 아이, 뭐 이랬는데. 디는 뭐 서가지고 가만히 뭐. 아니, 나는 서서 이것도 그렇지만, 나와. 이것도 웃겼어. 예, 이거 나와. 에버튼 아까 얘기했는데 요거도 굉장히 유명한 이번 라운드에 짤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에버튼이 첼시하고 에버튼의 경기였는데 물론 첼시도 최근에 좀 하락세긴 하지만 그래도 첼시는 뭐 챔스권은 뭐 그냥 그래도 좀 지키는 분위기잖아. 예. 에버튼이 문제죠. 에버튼이 문제죠. 네, 강등권이니까. 예. 사실 1-0으로 이거 아까 히샬리송이 이제 골 넣고 이기긴 했는데 팬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볼이 나가니까 저 볼 이제 경기 빨리 경기 못하게 하려고. 저분이 오늘 작정을 한 거예요. 옷도 오버핏을 입고 왔잖아. 아 일부러 네, 오버핏. 근데 이런 간절함이 이거만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거 일단 뭐 같아요? 첼시하고 에버튼 관련한 사진이에요. 이거 나온 거예요. 제가 찾은 건데 그 데일리메일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첼시가 원정을 왔잖아. 네. 근처에서 하루 잘은 거야. 런던 팀이니까. 아, 시끄럽게. 리버풀 쪽으로 왔는데 여기 호텔이야. 네. 호텔에 전날 팬들이 몰려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꽹가리 치고 그랬지 옛날에. 네, 네.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폭죽놀이를 한 거야. 아이고. 첼시 잠 못 자게 하려고. 을왕리 해수욕장이 생각이 나네요, 또. 에? 어, 그래. 네. 을왕리에서 그냥 폭죽 픽 쏘고, 예. 저거는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어느 경기장을 가더라도, 홈의 라커룸은 진짜 깔쌈하게 잘해놨어요. 네. 깨끗하고 야, 넓고. 깔쌈, 오랜만에 듣는다. 막 그 다음에, 오, 작전판도 제대로 돼 있고, 샤워 시설도 엄청 좋아요. 네. 근데 원정 가잖아요? 원정 가면, 와, 이게 뭐야? 찬물만 나오게 해야 돼. 프리미어리그 라커룸이 이래? 이 정도로 안 좋아요. 그 정도로 열악하게 하는데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사실 뭐 그게 뭐 크게 선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 에버튼 팬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준 사진 한 장.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피곤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건 이 정도로 한번. 그런데 이제 네네. 마무리는 좀 해야죠. 왜냐하면 어제 아스날이 또 이겼기 때문에 과연 4위론이 가능하냐. 아, 예. 지금 어쨌든 2점 차죠? 예, 사이론이 가능하냐. 근데 이제 공식 그 부상자 명단에 토미야스도 올라갔고. 근데 뭐 큰 부상은 아니란 얘기는 있던데. 아니, 토미야스는 완전 못 뛰어요. 진짜요? 좀 전에 확인하고 왔어요. 정강이 뒤꿈치 이 종아리. 아, 그래요? 세 개 부상이에요. 세 군데가. 그러면은. 못 뛰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사카가 이제 물음 편 거지. 아, 그렇지. 사카도 예, 나갔으니까. 사카도 물음 펴고. 예. 그리고 그 홀딩이 잘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수비수 하나 또 부상이고 티어니도 부상이고. 이런 것들 저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아스날은 그래. 잘해주고 있어. 상승세인데. 경기 잘하고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전 멤버들이 한둘만 삐긋거리면 그것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니 그 여하튼 그러면 지금 여전히 토트넘. 그럼. 안 봤어? 뭘 봐? 아 씨바 미쳤다? 미쳤는데 어떻게 이겨 아스날이? 이거 안 봤어 혹시? 그 씨바 미쳐도 이 있잖아 착한 애가. 아 괜찮아. 얘도 나름 미친 거니까. 얘도 나름 미쳐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